4차, 5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인재를 양성한다. 최강기업 김민숙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최강기업 대표이사 김민숙입니다. 먼저 우리 대표님께서 최강기업 소개부터 해주시죠. 기업에서 필요한 법정 교육이나 아니면 이제 ESG 교육이 요즘에 화두잖아요. 네. ESG 교육까지 한 곳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고용노동부가 위탁한 원격 평생 교육원입니다. 원래부터 이 교육 관련 일을 해오셨나요? 예, 저는 한 15년간 행정고시 관련된 교육기관에서 일을 했어요. 그리고 퇴직하면서도 오프라인 교육을 세 곳을 운영을 했어요. 굉장히 크게 운영을 했고 굉장히 활성화됐었거든요. 근데 이 시장에 대기업이 진출을 한 거예요. 저희는 정말 살아남을 수가 없죠. 뭐 결국은 쫄딱 망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재기를 하신 거잖아요. 네, 교육 쪽에서 종사해온 저로서는 이거를 쉽게 포기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마침 그때 정부에서 직원들을 교육시키는데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제도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제 회사가 조금씩 이러닝으로 좀 정착을 하기 시작했고요. 소장한 콘텐츠들이 좀 결실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의 회사가 탄생하게 된 거죠. 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지금 우리 최강기업이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면서 IT 인력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거든요. 데이터 사이언스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지금 필요로 하는 게 최소한 30만 명 이상이 실무적으로 필요한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 실무자를 양성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관들이 많지가 않고요. 대학에서도 교육을 시키고 있지만 사실 실무 경험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학생들이. 예. 그러던 중 이러닝 교육으로 실무자를 양성하는 이 나노드그리 프로그램을 알게 됐어요. 네. 이러닝으로 이게 가능해? 저는 정말 굉장히 많이 충격을 받고 평생 이제 교육을 해왔으니까 나도 한국에 이걸 한번 도입해보고 싶다. 이걸 하게 되면은 학생들에게도 굉장히 이론과 실무를 접한 시너지를 낼 수가 있고 이 학생들이 이제 졸업을 하고 현장에 취업이 됐을 때도 바로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주저 없이 이제 계속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 계기가 된 거죠.